자, 30번 봅시다. 이번 시험 문제는 30번 문제가 지금 조금 난이도가 높아져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지난번에 나왔던 문제들보다, 그러니까 최신의 문제는 아니라고 볼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너무 경우가 많아. 이 경우 해보고, 이거 안 되면 저걸로 가고, 저 경우 해보고 또안 되면 또 이걸로 가고,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라서, 이게 조금 귀찮음이 많은, 흔히 얘기하는 과거에 나왔던 시험 문제들 위주죠. 그래서 일단 이 문제 자체를 푸는데 조금 짜증이 날 거고, 뭐 합성함수 안 그래도 짜증 나는데 삼각함수, 저 3차 함수에 삼각함수까지 합성함수 돼 있고 그거를 유리함수꼴로 바꿔져 있는 GX의 형태. 그러니까 합성도 여러 번돼 있고 좀 귀찮아하고 보면 좀 싫은 문제입니다. 맞죠? 일단은 그러다 봅시다. 문제에서 힌트를 조금씩 많이 줘놨기 때문에 조금 귀찮더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6파이인 3차 함수 fx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걸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fx라는 거는 몰라. 뭔지 모르는데 일단 6파이로 시작하고 x세제곱으로 시작하는 어떠한 놈이다라는 거죠. 자, 당연히 뭐 알고는 있겠지만 f'x라는 놈은 18파이 x제곱으로 시작하고 어떻게 나오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자, 그리고 이 GX는, 자, 합성함수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2 더하기 sin fx분의 1이라고 하고, 이 GX가 알파에서 극대 또는 극소, 극점을 가지는 지점을 x값을 알파로 간다 했는데, 이 알파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 있는 모든 알파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했더니, 알파1, 알파2, 알파3, 이런 식으로 나아간다. 이때 GX는 다음 조건도 만족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문제 자체가 조금 짜증나는데 밑에 거 쳐다보기도 전에 일단 이놈이 극대 또는 극소를 가진다 했기 때문에 G'X라는 놈 자체가 자, G'X라는 놈부터 봅시다. G'X는 2 플러스 사인 fx 맞죠? 이거의 제곱 그리고 이제 몫의 미분법이니까 자, 마이너스 코사인 fx 그리고 속미분 F'X까지 나오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놈이 0이 돼줘야, 뭐가 된다? 극값을 가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놈이 0이라서 어차피 분모는 0이 안될 거고, 자, 예부터 정리합시다. 코사인 fx, f'x가 0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코사인 fx가 뭐다? 0이거나, 또는 f'x가 뭐다? 0이다. 자, 지금 말 자체로 아는 건 이거죠. 알파라는 값은, 여기를 만족하거나 여기를 만족하는 값이다. 당연히 뭐 여기서는 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뭐 어떤 마이너스 2분의 3 파이, 마이너스 2분의 5 파이, 마이너스 2분의 7 파이, 뭐 2분의 5 파이, 2분의 7 파이. 자, 이렇게 나올 거고. f'x가 여기라는 거는 지금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게, f'이 2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f'이 0이 되게 하는 값은 일반적으로는 두 개를 두 개. 두 개죠.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일단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내가 지금 알 수는 없어요. 자,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계속. 자, 가가 알파1인데 자, 이게 뭐냐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알파의 값을 작은 순서대로 나열해 놓는 건데 그중에 가장 작은 값이 0이다라는 거죠. 그럼 알파1이 0이라 했기 때문에 내가 만들 수 있는 거 알파1이 0이다 그럼 G 알파1은 5분의 2다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럼 G부터 구합시다 G 가 정리합니다 가는 G 0은 맞죠? 알파1 집어넣는 거야 근데 자 알파1 집어넣던 G 0은 2 플러스 자2 플러스 사인 F0 분의 1이죠 자, 이 값이 얼마다? 5분의 2다. 자, 얘가 5분의 1이라는 말은 분모가 2분의 5가 돼야 되고, 얘가 2분의 5가 되라고 하면 sin f0은 0이죠. 즉, 2분의 1이죠. 따라서 내가 알수 있는 거, 여기서 sin f0은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걸로 알수 있는 f0 값은 얼마다? sin이니까 2분의 1일 수 있는 게 뭐, 6분의 8. 그 다음에 또 뭐야, 6분의 5 8.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서 2파이 더하기 6분의 8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여러 개 나오는데 이 문제 조건에서요 F0은 0하고 2분의 8 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 F0 자체는 6분의 파이 하나밖에 안 되구나 라는 건 내가 알수 있어요 자
일단 그러면 F0은 6분의 8 맞죠? 그럼 알파1이 0이면 F0은 6분의 8이면 자 생각해봐 F0이 6분의 8이면 이걸 여기 집어넣으면 코사인 0이 되라는 거지 자 F0은 6분의 8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코사인 F0은 코사인 6분의 8이고 코사인 6분의 8은 2분의 루트 3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0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 얘가 얘를 만족하는 x의 값들 중에 작은 수도 들어놔야 하는 거지만 실제로 얘는 얘를 만족하는 놈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f0이 6분의 8이기 때문에 코사인 여기를 만족한다면 코사인 6분의 8이가 0이 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아 내가 지금 만족하는 0은 여기 집어넣어서 성립하는 놈이구나 그래서 f0이 6분의 8이라는 놈 하나 아는 동시에 얘를 통해서 아는 거는 얘는 이거 둘 중에서 누굴 만족하는 놈이다 얘를 만족하는 놈이다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게 f'0도 0이다 라는 게 하나 나오죠 자 그래서 아 2차식에서 f'0은 0이다 그리고 f0은 6분의 8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에서 g알파 5분의 1은 g알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되고 나왔어요 그럼 나도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나 정리해버리면 자 나 정리해버리면 g알파 5분의 1은 얘 역수죠 그럼 2 플러스 사인 f알파 5야 그러면 2 플러스 사인 f알파 5 맞죠? 는 자 똑같이 갑니다 2 플러스 사인 알파 f알파 2 더하기 2분의 1이라는 거죠 어차피 양변이 이 2는 날아갈 거고 지금 문제에서 나온 거는 사인 f알파 5가 사인 f알파 2 더하기 2분의 1인다 라고 되겠죠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알파2나 알파5도 어차피 이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해야 되는 거죠 둘 다 1중에 있을 수도 있고 둘 다 1중에 있을 수도 있고 맞지? 근데 지금 확실한 거는 얘가 지금 f'0 그러니까 0이라는 값은 이걸 만족했기 때문에 흔히 아는 대로 2차식에서 2차식 f' 2차식이죠 2차식에서 0이 되게 하는 값은 많아봤자 두 개예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하나를 써먹었기 때문에 많아봤자 여기 하나 나오거나 아니면 안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얘가 2차식이니까 해가 두 개다 해 중에 한 개가 0이라는 걸 알아냈잖아 맞지? 그러면 나머지 한 개가 더 있거나 또는 뭐 이쪽 두 개에서 나머지 한 개가 얘를 만족하거나 또는 나머지 두 개 전부 다 이쪽을 만족하거나 뭐 이런 경우로 내가 이제 가정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때 내가 요걸 좀 조금 해보려 하니까 식이 조금 복잡해진다 자 코사인 fx가 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3차 함수 그래프 한번 대충 그려놓고 한번 봅시다 3차 함수 대충 이렇게 그려봅시다 그럼 내가 이 극점이 0이죠 맞지? 이게 x는 0 당연히 여기일 수도 있어 여기일 수도 있는데 안 되는 거는 쌤 한번 봐보면 답시다 얘가 0이라고 가정하면 얘는 0,6분의 8이에요 당연히 얘는 3차 함수 fx입니다 자 그 다음 얘가 지금 나오는 거 봐봐 내가 지금 확인하는 건 만약에 둘 다 이놈이 이놈이라고 가정해보자 자 생각해봐 둘 다 알파5 알파2가 둘 다 여기에서 만족하는 놈이라면 코사인 값이 0 되게 하는 fx의 값은 여기 집어넣으면 무조건 사인 값은 1이나 마이너스 1밖에 안 나와요 맞죠? 다시 코사인 값이 0이 되려고 하면 2분의 8,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런 건데 그런 값을 여기 집어넣으면 2분의 8 집어넣으면 1 나오고 마이너스 2, 뭐 2분의 1파이 하면 마이너스 1 나오고 2분의 3파이 해도 뭐 마이너스 1 나오고 그러니까 1이랑 마이너스 1을 여기서 나온다 하들 얘가 1이고 얘가 1이면 성립 얘가 성립 안 하죠 1이고 마이너스 1이어도 성립 안 합니다 뭐 마이너스 1이어도 성립 안 하고 1,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내가 전부 다 성립 안 해요 결론적으로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둘 중에 하나는 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다시 둘 중에 하나는 얘가 있다는 말이야 그렇다는 말은 자 fx가 0이기 때문에 f'x가 0 되는 지점이 이거 두 점이거든요 맞니? 자 이 점 자체가 알파2가 될 수도 있고 알파5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천천히 한번 해봅니다 알파2, 알파5 내가 만들어보자 얘가 1이면요 얘는 얼마 돼야 돼요? 2분의 1 돼야 돼요 맞죠? 또는 얘가 1이면 2분의 3 되니까 안 되고 얘가 사인이 2분의 3 나올 수 없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려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맞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알파2가 2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알파2가 2점이라고 가정하면 뭐 요거겠네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알파2가 여기라고 가정하면 첫 번째 요거니까 맞지? 자, 가정해봅시다. 첫 번째 만약에 알파2가 2점이야. 그러면 알파2, 콤마 뭔지 몰라도 뭔가 나오겠죠. 그러면 봐봐, 알파2라는 값은 2분의 1이기 때문에 Fα2는 얼마 돼야 돼요? 자, 다시 sin Fα2야. 그러면 Fα, 즉 이게 2분의 1이란 말은 얘는 지금 6분의 파이 또는 6분의 5파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원글에서 다시 보면 봐봐, 얘가 2분의 1이 됐다는 말은 이 정도 지점이잖아, 맞지? 그럼 6분의 파이는 6분의 5파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얘가요 y값이 얘가 6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어떻게 돼야 돼? 밑에 있겠죠? 음수란 말이야, 맞지? 그래서 거꾸로 봐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6분의 파이, 그러니까 얘가 지금 낼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도 되고 또는 이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분의 5파이도 되고요. 또 될 수 있는 거 감안해서 보는 겁니다. 또 그 다음은 두 한 바퀴 돌았으니까 마이너스 2파이에다가 마이너스 6분의 5파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쌤 지금 잘못 봤죠? 알파 이 값이 2분의 1이라면은 얘가 6분의 파이가 돼야 되죠? 쌤 지금 말을 잘못 봤죠? 그러면 다시 이게 요 값이 돼야 쌤 이걸 잘못 봤다. 미안합니다. 내가 밑에는 잘못 선을 그어버렸죠? 다시 미안. 요 값이 나올라가는데 얘가 6분의 파이니까 6분의 파이가 작아야 된다. 그러면 이만큼 가서 뭐 6분의 파이가 마이너스 8 붙인 마이너스 6분의 7, 8 또는 뭐 마이너스 6분의 얼마나 11, 8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쌤이 지금 실수했는 게 이거 위에 걸 쳐다봐야 되는데 모르고 밑에 걸 보고 적었어요. 얘가 6분의 파이니까 이놈의 y값 자체는 6분의 파이가 작아야 된다고. 근데 그냥 6분의 파이 하면 안 되죠 지금. 그래서 6분의 파이보다 작으라고 하면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그럼 요렇게 정하면 마이너스 6분의 7, 8 더 가면은 마이너스 6분의 11, 8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걸 마이너스 6분의 7, 8이라고 잡았어. 마이너스 6분의 7, 8이라고 잡아버리면 어떤 상황이 생기게 되냐면, 자, 이게 지금 이 문제가 찾아야 돼. 해보니까 안 되네? 그러면 지우고. 이렇게 들어가는 문제거든요. 그럼 봐봐. 요 지점에서 지금 얘가 마이너스 6분의 7, 8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아까 지금 나온다 했죠. 지금 요 놈이 이거거든요. 알파2가 이걸 만족하는 거잖아. 맞죠? 여기서 들어가버리면 무조건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사인 값이. 그럼 얘가 지금 알파5가 1이기 때문에 알파2가 2분의 1이라고 하면 이걸 만족해야 돼요. 맞지?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를 만족하는 해가 지금 뭐였어요? 쌤 한번 적어볼까요? 얘를 만족하는 애가 뭐, 마이너스 2분의 5파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뭐,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등등등, 이런 식으로 많은 걸 할 거란 말이야. 맞죠? 자, 그런데, 얘 만족하는 알파 값들은 많아요. 많이 있는데, 지금 얘가 알파2가 마이너스 6분의 7파이. 6분의 파이하고 마이너스 6분의 7파이하고 사이에 존재하는 값이 요런 게 있죠. 지금 무슨 말 이해됩니까? 나머지는 성이 많았지만 얘가 6분의 파이고 얘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 7파이인데 얘는 마이너스 6분의 9파이니까 실제로 그 밑에 있을 거고, 2분의 파이는 이거보다 더 위에 있을 거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얘하고 얘 사이에 있단 말이야. 그럼 이런 값에 지금 뭐가 있어요? 알파, 다른 값에 알파 값이 있어요. 알파 값이 있는데 문제에서 나는 게 얘가 알파1이거든? 그리고 얘가 알파2야. 그러면 이 사이에 알파 값이 나오면 안 되잖아 지금. 근데 지금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는 게 여기서 만족하는 해가 하나 있단 말이야. 따라서 알파2는 이 시점이 되면 안 돼요. 이해됩니까? 알파 값이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알파1은 뭔지 몰라도 여기 있어. 알파2도 지금 우리가 가정사고로 여기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나머지 알파 값들을 순서대로 적어놨기 때문에
알파1과 알파2, 그러니까 0, 0이죠, 0. 0과 알파2 사이에는 다른 알파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만족하는 알파 값이 마이너스 2분의 파하고 이렇게 막 나오잖아, 지금. f 알파 값이. 그렇기 때문에, 아, 요 사이에 아무것도 못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는 게 도와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 틀렸단 말이에요, 1번은. 이렇게 찾아봐야 돼. 이게 이제 옛날 문제죠, 옛날 문제들. 자, 한번 더 해볼게요. 자, 그럼 밑에 걸로 다시 가야 돼, 밑에 걸로. 자, 밑에 걸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일단 이 점의 라인에는 x가 0이야. 그러니까 알파1, 6분의 8이죠. 그리고 지금 내가 잡은 건 이 점은 지금 알파5거든요. 맞죠? 자, 만약에 다시 똑같이 합니다. 얘는 안 되는 거 확인했어요. 그럼 2번을 보자. 알파5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자, 사인 f 알파5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자, 사인 그래프에서 사인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면 이 라인이고, 그러면 각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마이너스 6분의 8. 자, 이쪽으로 더 해볼게요. 마이너스 6분의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분의 5파이, 그 다음에 또 한번 넘어가면 마이너스 2파이에 마이너스 6분의 8, 또 한번 넘어가면 마이너스 2파이에 마이너스 6분의 5파이, 뭐 또 한번 넘어가면 마이너스 3파이에 마이너스 6분의 8, 등등등 나올 수 있어. 이 값은 뭔지 몰라도. 맞지? 근데 자, 아까 했던 방법 똑같은 방법이야. 얘가 알파1이고 얘가 알파5인데, 이 말은 이 사이에 알파 값이 몇 개가 돼 있다. 세 개가 돼 있다는 말이지. 알파 2, 3, 4가 여 안에 있어야 돼. 근데 봐봐, 내가 지금 알파 0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지금 당연히 이게 답이겠죠. 알파 0이 0이 아니고 1이죠. 알파 1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알파 5도 여기 돼 있다는 가정으로 본 거잖아. 얘는 내가 확인했고 문제 줬으니까 얘가 1번 안 되는 거 확인했기 때문에 5번. 다섯 번째가 여기 있다고 가정하면 2, 3, 4는 여기 있어야 돼. 이해되죠? 그럼 이 사이에 만족한 2, 3, 4가 뭔지를 확인해야죠. 그럼 아까 내가 위에 적어놨잖아. 자, 6분의 8가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8보다 낮은 값이잖아, y값이. 마이너스 2분의 8이라는 거지.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8가 있다 치면 요때 요 라인 값이 얼마 돼야 되죠? 알파2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그럼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됐어요. 맞죠?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그럼 얘 값이 지금 뭐가 돼야 돼? 알파3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요거 내려가면 마이너스 2분의 5파이도 있죠.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5파이. 그럼 요 값. 그러면 요 값이 지금 뭐가 돼야 돼? 알파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2분의 5다 뭐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7파이죠. 마이너스 2분의 7파이는요, 얘보다 어디 있어야 돼? 더 밑에 있어야 돼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알파5가 지금 뭔지 뭐라고 마이너스 2분의 7파이는 여기 있어야 되거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fx에 찾은 거고, 코사인 fx가 0이 되는 지점에서의 x값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뭔지 몰라도 얘가 알파5면 이 다음이 알파6이 나와야 되고, 이게 지금 알파6이겠죠? 알파6의 값. 그리고 이때 4호가 마이너스 2분의 7파이란 말이야. 그러면 알파5라는 말은 마이너스 2분의 5파이, 마이너스 2분의 7파이의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6분의 5파이, 마이너스 4파이죠. 2파이씩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4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는 이 사이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y의 값은 아, 이 값밖에 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아, 얘는 무조건 여기는 이 y 좌표라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6분의 5파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알 수 있는 거는요. 자, 그러면 자, 정리 다시 할게요. 지금 첫 번째 안 되는 것부터 먼저 잡아봤어요. 얘를 잡으니까 알파2와 알파1이 있을 때 이 사이의 값, 그러니까 알파1과 알파2 사이의 값이 아무것도 만족하지 않는 알파값 없어야 되는데, 이 사이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아까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이거 틀린 거였고, 이거는 이 사이에 세 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y값을 내가 유추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2분의 5파이, 마이너스 2분의 7파이 나오기 때문에 얘 세 개, 그 다음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번째이기 때문에 얘하고 얘 사이에 있는 아, 사인의 8파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y값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6분의 5파이다. 이해되겠죠? 그럼 이제 식만 좀 조금만 더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조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기본적으로 많이 아는 게 지금 fx가 뭐냐면
fx는 뭐냐면 6πx 세제곱 플러스 자 그 다음에 헤드를 알아야 되는데 자 보세요 지금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안 해도 되죠 6분의 8니까요 f는 6분의 8이니까 이거 6분의 8이야 근데 여기에 지금 뭘 알 수 있냐면 지금 알파 5 집어넣은 값이 이 값이다라는 거죠 맞지? 그러면 이 알파 5 값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여기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범위를 알파 1부터 알파 5까지 적분해가지고 어떻게 정리하면 넓이가 나온다는데 우리 이거 구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 자 봐봐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빨리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 적분 이용했을 때 정적분 활용 상태에서 공식을 이용할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뭐 x축 여기 이렇게 나오겠죠 맞지? 근데 잡아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크기를요 내가 지금 이게 f1이죠 f알파1이죠 에서 f알파5값을 빼면요 6파이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6파를 빼버리면 마이너스 3파이 나오죠 그러니까 3파이 나오죠 3파이 맞지? 자 내가 이거 여기 접근할게요 이거 접근한다는 말은 뭐죠? 지금 어디에서 어디까지 접근하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 되죠. 그러면 알파 5부터 알파 1까지 이거를 f'x 이렇게 하면 이거 나오죠. 맞지? 이거 접근하면 dx 하면 얼마 나온다? 3파이 나온다 말이거든. 근데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 봐봐. 점적분 활용 얘기가 뭐냐면 얘가 어차피 이거 라인 그려봤자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0, 알파 1이고 얘가 지금 알파 5란 말이야. 그럼 우린 이 부분의 넓이가 지금 3파이로 나온단 말이거든. 이해됩니까? 이 부분의 넓이가. 자, 그래서 내가 큰 걸 작은 걸 뺐기 때문에 넓이입니다. 결론적으로, 아, 이 넓이 구할 때 어떻게 했다? 6분의 절대값에, 이거 공식 지울 겁니다. 6분의 절대값에 의해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세제곱하면 넓이 나온 거 공식 외웠죠. 그러면 똑같이 가볼게요. 6분의, 자, A인데 A가 지금 6파이거든요. 그럼 6분의 f'이, 아니죠. a는 18파이죠, 18파이. 18파이의 절대값, 넓이기 때문에. 그리고 베타, 큰 거에서 싸움을 빼면 되는데, 뭐, 알파5 마이너스 알파5. 알파5 마이너스 알파5의 세제곱. 이게 지금 넓이가 3파이가 나온다는 말인데, 잘 봐. 알파1이 지금 뭔데요? 선생님, 이거 식 자체를 절대값을 큰 거에서 싸움을 빼야 되니까. 그러면, 알파5 마이너스 알파1으로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잘 봐. 그러면 이 값이 지금 얼마예요? 0이죠? 그럼 이 값은요? 지금 뭔지 몰라. 근데 이게 지금 3파이거든? 그럼 얘가 3파이인데 이 값이 3파이 나오라고 하면 이 값이 1 돼야 되기 때문에 알파 5 값이 얼마 돼야 돼? 1 돼야 되죠. 맞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그냥 접근해도 돼요. 이거 정리해서 접근해도 되는데 지금 너무 복잡해지니까 쌤 이걸 이용한 겁니다. 그러면, 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이 알파 5 값이 1이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 우리 정적분 형태식 빠르게 좀 가면, 아, 내가, 자, 보세요. 얘를, 그래프를 내가 좀 조금 편하게 할게. fx 그래프를 내려, 이렇게. 6분의 8만큼 내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맞지? 그때 이거 해가 어디하고 여기야? 여기하고 여기잖아. 맞죠? 자, 무슨 말이냐면, fx-6분의 8 하면, 이거 6분의 8만큼 들어 내렸으니까, x축 이걸로 바뀌겠죠. 맞지? 이거의 그래프는 내가 지금 확인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해요? 자, 봐. x축이 만약에 여기라고 가정돼버리면 0에서 뭐가 돼버려? 중분을 가잖아. 그래서 일단 얘는 6파이에 x제곱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만 알면 되죠. 이 점의 좌표만 알면 되는데, 이 점의 좌표도 요령이 있죠, 원래. 원래 같으면, 이거 요령 쓰면, 원래 같으면 어떻게 대입해서 풀면 돼요, 맞지? 대입해서 풀면 되는데, 우리는 아니까. 요령으로 정리합시다. 요령 정리하는 게 뭐였어요? 이거 보고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그러죠. 자, 변곡점에서 이까지와 그리고 근점까지와 이 거리와 이 거리와 이 거리는 무조건 뭔데요? 1대1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점 좌표는요. 지금 봐봐. 0, 1이고 이게 2분의 1이니까 요 길이가 2분의 1, 요 길이도 2분의 1, 그럼 이 길이도 2분의 1. 그럼 이 점 좌표는 2분의 3 이렇게 되버려요. 자, 이거 모르겠으면, 그냥 때려 넣으면 됩니다. 때려 넣어서 정리해 넣는다. 어차피 2점 좌표 알잖아. 2분의 3, 6파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때려 넣어도 되는데, 우리는 지금 2분의 3 집어넣으면 명확하게 되겠지만, 6파이 되면 빼놨죠. 자, 일단,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정리한다. 그럼 얘는 x-2분의 3.
8시까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fx는 6파이 x 제곱에 x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6분의 파이 나왔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아, 지금 이 내용이 잘 모르겠다면 여기에 때려넣어서 정리하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 전분한 것까지 가면 이거 1집으로 하면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6분 5파이 나온다 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그래서 일단 나는 이 식으로 정리할게요. 이거 나왔으면 끝났죠? 나머지는 단순 계산이니까. 지금 문제에서 뭐 됐어? G' 마이너스 2분의 1을 A'라고 나왔어요. 그럼 다시 G' 마이너스 2분의 1 값을 구하려면 자, G' 값을 구해놨죠? 여기에. 자, 그럼 내가 알아야 되는 거. E 플러스 사인 F 마이너스 2분의 1 값의 제곱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F 마이너스 2분의 1 값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F 프라임 마이너스 2분의 1 값도 알아야 돼요. 이제 단순 계산만 합시다. 자, 단순 계산은 답 나오겠죠. 코사인 F 마이너스 1 값부터 구합시다. 자, 코사인 F 마이너스 2분의 1은 자, F 마이너스 2분의 1로 잘라야 되는데 F 마이너스 2분의 1이 뭔지 자, 정리하고 여기 집어넣으면 되겠죠. 요걸로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거 F 마이너스 2분의 1은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어요. 여기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4분의 1이죠. 그러면 2분의 3파이죠.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됩니다. 맞죠? 곱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3파이 됩니다. 이거 이해됐죠? 플러스 6분의 8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6분의 17파이 나옵니까? 맞죠? 그 다음 F' 마이너스 2분의 1. 자, F'은 어디 있어요? 아까 쌤 찾아놨는 거 F' 안 찾아놨습니까, 쌤이? 네, F' 구합시다. 안 찾았네요. 자, F' 구합시다. 그러면 F'X는 그냥 자, 쌤 요걸로 만들었을 거예요. 요시는 지울게요. 필요 없죠. 자, F'는 얘 미분하면 되죠. 자, 얘 미분합니다. 2 내려오면 12πx 12πx에 x-2분의 3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 6πx 제곱 맞죠? 그럼 상수니까 날라가 버리고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 F'-2분의 얘 얼마 돼요? F'-2분의 1은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24파이 나오죠. 자,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4분의 6 되죠. 2분의 3파이 돼요. 맞죠? 정리하면 얼마 나오죠 이거? 42분의 48. 잠깐만요 쌤이 x 하나 안 적었네요 보니까. 요거 미분하면 12파이 x죠 x. 그럼 다시 마이너스 20을 하면 12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6파이 에다가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12파이가 맞죠? 플러스 12파이죠. 이거 마이너스 2 이거 자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 마이너스 2 곱하면 날라가니까요. 그리고 2분의 3파이죠. 그러면 24니까 2분의 얼마야? 27파이 나오죠. 27파이. 자, 요거 구했어요, 지금. 요 값 구해놨습니다. 그 다음, 아까 F-2분의 마이너스 6분의 7파이. 자,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6분의 17파이. 얘는요, 마이너스 2파이에다가, 자, 원으로 그립시다. 자, 마이너스 2파이 한번 왔고요. 마이너스 파이 한번 왔고요. 그 다음, 다시 6분의 파이 왔어요. 그럼 이게 지금 6분의 8이고 얘가 지금 코사인 값이거든. 코사인 값은 이 3, 4, 5면 에서 마이너스를 가지잖아.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어서 플러스 되고 코사인 6분의 8이니까 2분 루트 3. 맞지? 그러면 코사인 알 수 있는 거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F 마이너스 2분의 1은 2분의 루트 3입니다. 맞죠? 그 다음 사인 값도 똑같이 구합시다. 사인 값도 F-2분의 1이 얘기 때문에 여기 집어넣으면 사인 F-2분의 1은 똑같이 이 각이죠. 자, 이 각은 사인은 마이너스고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얘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2 붙으면 2분의 3 되고요. 제곱하면 4분의 9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거 정리합니다. 분모 2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 제곱하면 4분의 9고요. 분자 정리합니다.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1은 2분의 루트 3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F' 마이너스 2분의 1은 2분의 27파이죠. 자, 여기 정리하면 분모 번분수 날라가죠.
9, 27, 3로 날아갑니다. 분모 다 날아갔고 얼마 돼요? 3루트 38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 문제의 답은 3루트 3이니까 이거 제곱하라기 때문에 답은 27 되겠죠. 자, 답은 27 되는데 일단 봐봐. 내용상으로 어렵다기보다 귀찮은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이 경우 해보고 안 되면 저 경우 해보고 막 이래 나오는 거죠. 쌤이 지금 뭐로 했냐면 X가 여기에서 시작할까 여기서 시작할 때 알파부터 시작할 때 여기서 잡아주고 여기서 잡으면 안 했어요. 맞지? 여기서 잡으면 또 해보면 아시는 압니다. 얘가 만약에 0이라면 내가 시작할 때 이걸 0이라고 나머지 한 값을 알파로 잡았는데 얘가 만약에 0이라면 이 뒤에는 뭐가 나와요? 그 값이 없죠? 맞지? 이 뒤에는 얘를 만족하는 값이 없어요.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지금 뭐 코사인 fx는 0이고 f'x는 0일 때 이걸 만족하는 거고 일반적인 건 두 개짜리로 만들어보니까 지금 답이 나왔는데 그랬더니 지금 뒤에가 안 풀었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두 개가 나왔고 여기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사이에 세 개를 심어넣어서 만들어진 식이다. 하나씩 하나씩 해봐야 되는 그런 조금 귀찮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필요하다면 쌤이 뒤쪽에 이제 따로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쌤 다시 와주고 그리고 쌤이 문제 풀 때 공식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뭐 정렬분의 넓이를 이용해서 6분의 절대값 A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극값과 극값 사이에 있는 이 변곡점에 있는 값 요거와 요거와 이때 이 Y값하고 똑같은 지점이 1대1대1이라는 이 공식도 수업시간에 따로 한 적이 있었고요. 또 있죠. 이거하고 비슷하면 원점 대칭이 있을 때 뭐 나온다 그 곡 저 X절편과 극점이 가지고 있는 X좌표는 1대 루트 3이라는 거 그것도 있고 자 그래서 일단 뭐 그런 공식이 있는데 그런 공식은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얘기했기 때문에 따로 지금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좀 편하게 풀라고 정리한 거니까 이렇게 푸시면 돼요.